베트남에서 대한뉴스 동석영 특파원의 보도. 한월 친선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 휘논시의 월남초에대 체육관을 준공시켰습니다. 인천 시민의 정성과 맹호 장병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월남최초의 이 실내 체육관은 김해두 인천시장과 판민토 휘논시장에 의해 개관됐습니다. 이 실내 체육관은 실내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이 갖추어져 월남 사람들의 체위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.